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주려면은 판다스 중에서 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컷을 이용해서 확인해 주는데요. 자, x 값을 우리가 EDA 언더바 TF 중에서 우리 웨이트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빈에서 빈스 값을 우리가 7개로 주라 그러면 7개로 쪼개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값들이 많이 막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헷갈리니까요. 1번 데이터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가고 2번 데이터는 요 구간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멜로 카운트로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값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53에서 58까지 16개 데이터가 제일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구간에 따라서 이 구간이 우리가 헷갈리죠.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사용할 때는 우리가 특정 구간에서 뭐 20, 30, 40, 뭐 이렇게 우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5단이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일단 빈스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작점, 끝점을 포함해야 되니까 0부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5까지, 그 다음에 50까지, 55까지, 60까지, 65까지, 그 다음에 70까지, 그 다음에 70 이상부터 100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임의로 빈을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요빈 값을 기준으로 해서 쪼개주겠다라고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요거를 우리가 빈스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빈을 빈스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나누는 방법보다 저는 이렇게 50 이상, 뭐, 55, 65, 요런 식으로 해서 빈을 이렇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거를 확인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라서 해줘야 되죠. 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 표시가 뭐냐면, 여기다가 제가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크다 또는 작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아,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얘는 55 이상, 그러니까 초과죠. 55보다 큰 거를 얘기합니다. 55는 포함이 안 되겠죠. 요 개념이니까 55보다 큰 거를 이렇게 나타내 주고요. 얘는 60까지니까 요게 되겠죠. 그죠? 60, 요게 되겠죠? 60 미만.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고, 이상이냐, 미만이냐, 초과냐, 이하냐, 이상, 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F 해주시고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변수명을 우리가, weight bin이라고 해서 값을 하나를 정해 보겠습니다. 얘는 제거를 해야 되고요. x 값을 빈 값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write라는 게 있습니다. write를 true로 할 거냐, false로 할 거냐에 대한 개념입니다. write를 true로 해주게 되면 이거를 포함할 거냐, 이쪽 오른쪽 개념을 포함할 거냐, 안할 거냐라고 다는 건데, 디폴트로는 포함하는 걸로 돼 있죠. 이렇게 포함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write를 true로 이렇게 지금 처리가 돼 있습니다. 됐죠? 근데 얘를 false로 한번
바꿔볼게요. 펄스로 해서 우리가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처리를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빈 값이 나와 있죠. 그래서 right를 false로 해주면 right 값이 여기에 빠집니다. 여기서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바꿔지죠. 그렇게 해서 이 개념을 이용해서 해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true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쪽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디폴트는 true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false로 해주면 이 값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대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보통은 뭐뭐 이상 미만에서 레이블 형식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한번 우리가 레이블을 붙여 보겠습니다. 자, 레이블 값을 붙여 주는데 우리가 0부터 45까지고 여기 보시면 요 안으로 포함이 되겠죠. 얘는 미만이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처음 거는 45 미만 이하가 아니죠. 여기는 빠지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이하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미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자, 구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총 몇 개까지가 들어가는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45부터 뭐 아니면 45 이상이라고 표시를 해줘도 되고 45부터 뭐 50 미만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고요. 그죠? 자, 요거를 카피해서 써볼게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50에서 55 미만 그 다음에는 55에서 60 미만 이렇게 들어가겠죠? 해서 헤더를 쳐주고 그 다음에 60에서 65 미만 볼까요? 잠깐만요. 45 50 50에서 55 55 60 60 65 그 다음에 65에서 70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은 70 뭐 이상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여기 값을 빈이라고 하지 말고 C로 새로운 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옆에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 똑같이 해주고요. 이 상태로 해주면 해주고요. 아, 여기서 하나 더 레이블 값을 추가를 해줘야 되죠. 레이블은 우리 레이블로 정리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아, 여기가 레이블스네요. 레이블스로 처리해주면, 자, 우리 좀 전에 만들었던 거에 추가로 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 값하고 이 값하고 비교해보면, 원래 값이 40이고요. 40을 이렇게 구간으로 나눠지면 이렇게 나누는데, 레이블 값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요걸 가지고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0부터 45까지 포함이 되고요. 자, 50 이상부터 여기가 right false로 해놨으니까 50은 여기에 걸리겠죠. 그죠? 50 이상부터 55 미만까지 여기 걸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55가 이렇게 걸리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면 제대로 되어 있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SNS, 그 다음에 cat plot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x값은 우리 weight underbar c로 값을 고정해 주시고요. kind는 우리 count 이렇게 해주시고 데이터는 1이 a 언더바 df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다음으로는 우리 수치형 자료하고 범주형 자료가 동시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분석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수치형 자료하고 범주형 변수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 그룹별로 우리가 분석할 때겠죠. 자, 그래서 6번은 수치형 자료 하나, 그 다음에 더하기 범주형 하나,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별 분석입니다. 그룹별로 수치형 변수를 분석하는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술 통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기술 통계 분석으로 처리를 해보고요. 자, 그룹별 분석해서 EDA 언더바 DF 해주시고요. 점 그룹 바이 해주시고 그룹 변수를 우리가 성별로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이트 값으로 처리를 해주고요. 민 값을 처리해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이거는 이미 우리가 그래프 그릴 때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순서를 바꿔주면 t라는 걸 이용해주면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운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라운드로 처리해주면 요 값이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있는데, 요거보다는 우리가 describe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df.group by 해주시고 성별로 해주시고 점 우리 describe 이렇게 처리해 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weight 값으로 처리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라운드로 2를 주시면 이렇게 라운드 값으로 줄여들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웨이트 값을 줄 수도 있지만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 바이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룹 바이 해주시고요. 점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이용하고요. 여기 웨이트 값을 써야 되니까 우리 위에 있는 거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여기서 우리 어그리게이션 함수 있었죠? 요거 그대로 갖다가 우리 분석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너무 기니까 우리가 좀 쪼개 볼까요? 역 슬러시 함수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좀 띄어서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죠? 어그리게이션, 여기 점도 찍어줘야 되고요. 해줘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어그리게이션 함수에서는 첨도가 사용이 안 됩니다. 조금 이상한데 여기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필요 없네요. 그죠? 이렇게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점 라운드를 해주시면 숫자가 보통은 그래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또는 두째 자리까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라운드를 처리해 줘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죠? 그룹 바이로만 묶어주면 된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this plot. 여기서 x값을 우리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x값은 weight 값으로 해주시고요. 우리 kind 종류는 히스트로 처리를 해주고요. 데이터는 diff 처리해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휴를 이용을 해서 성별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거를 스택을 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는 쪼개 보겠습니다. 컬럼으로 쪼개면 이렇게 컬럼별로 이렇게 쪼개지죠. 그 다음에 뭐 빈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빈값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자, 처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우리 그 박스 플롯으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플롯 해주고, 이번에 x값은 우리 성별이 되고요. y값은 weight가 되고요. 그죠? kind는 우리 박스 플롯으로 처리해 주겠습니다. 데이터는 diff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아웃라이어가 없었는데 우리가 성별로 하니까 또 아웃라이어가 있네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 아웃라이어를 뭐 제거가 필요하겠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인디펜던트 배리어블, 인디펜던트 t테스트나 또는 ANOVA나 이럴 경우에는 그룹별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 뭐 그룹으로 구분해서 분석할 때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수치형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다중 수치형 변수를 정리 요약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여러 개입니다. 그죠? 자, 기술 통계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이거를 가지고 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입니다. 아, 그래서 EDA DF 해주고요. 그냥 여기서 describe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해서 딱 수치형 변수만 나옵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수치형 변수만 나옵니다. 수치형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싶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주고 싶으면 자, 우리 여기에 include all이라고 하시면 범주형 변수까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이 범주형 변수를 이렇게 하는 거를 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보면 민값 이런 것들이 다 낫으로 나오죠. 해서 보는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을 때는 이쪽 앞부분은 우리 그 범주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뒷부분은 수치형 변수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토탈로 그냥 한꺼번에 보고 싶을 경우에는 이것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보통은 우리가 범주형 변수와 수치형 변수를 구분해서 나누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필요한 변수만 우리가 뽑아서 추출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변수만 뽑아서 해 보겠습니다. 해주고요. 컬럼스를 해주시면 필요한 변수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럼 이 중에서 필요한 변수들만 갖다가 쓰겠습니다. 넘버, 피처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갖다 쓰고 싶은 것만 갖다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수치형 변수니까 age하고 요두개 변수만 갖다 써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id 값은 필요 없으니까 요두 개만 갖다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두 개를 우리가 할 필요로 할, 하니, 분석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eda, 또다 df 해주시고, 요 변수 안에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변수명을 투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요두 가지 변수만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뒤에 해주면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점 라운드를 해서 둘째 자리까지 해줄까요? 둘째 자리까지 해주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요것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 있었죠? 이 부분도 우리가 갖다가 필요하면 여기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이 앞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요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에 요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역슬러시 해주시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요렇게 값이 나오죠. 잠깐만요. 그럼 피처에서 여기서 요 앞부분을 빼야 됩니다. 요 앞부분은 이렇게 빠지고. 자, 왜냐면 여기서는 지금 웨이트 값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값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age랑 웨이트 값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변수의 순차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포고문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해주면 요 피처에 따라서 요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으로 구분이 되니까 더 편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뒤돼 있고 점 라운드 이렇게 해주면 라운드 값으로 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는데 state.describe 해주고요. eda underbar df 해주시고 num underbar picture 이렇게 해주시면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두 개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잘안 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를 더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그룹별로 기술 통계를 해보겠습니다. 즉, 그룹별로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eda underbar df 점 해주고, group by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에서 정리를 해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num, feature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평균이면 이렇게 평균 쳐주면 성별에 따라서 이렇게 평균 값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describe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의 값이 들어오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만 여러 개가 들어오면 하나의 변수를 정리 요약해주고 두 번째 변수도 또 정리 요약해주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하냐면 우리가 for 구문을 이용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포 i 대신에 그냥 num을 쓰겠습니다. im num 더바 피처 이렇게 해주시고요. 프린트해서 자 이렇게 콤마 num 해주고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죠. 변수별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띄어 보겠습니다. 프린트 해주시고 여기서 프린트 해줄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자, 역슬러시 n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한 칸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우리 결과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프린트로 바로 연결해 줄 수도 있지만 리절트로 해서 한번 연결해 주겠습니다. eda_df.groupby 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describe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라운드 뭐둘 해주면 되는데 아, 이 상태에서 여기에 변수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변수는 age weight 들어오니까 여기 있는 요 변수 값이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print result 처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값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aggregate 함수가 들어가면 aggregate 함수 값으로 출력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전체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전체 그래프 그릴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수치형 변수들을 모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캐터 플러스로 하나하나씩 보는 게 있고 전체 수치형 자료를 한꺼번에 뿌려주는 페어 플러시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해주고요. 우리 x값은 우리 weight 그 다음에 y값은 age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eda_df로 처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뭐 휴를 이용해서 성별로 나눠주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스타일로도 나눠주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요거를 이용을 해서 뭐 조인트도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페어 그래프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sns.fair plot 해주고요. 여기 eda_df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age weight가 있는데 id 값이 이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순번을 그냥 부여해 준 거기 때문에 얘는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parse 해주고요. parse는 우리가 num underbar feature 있었죠. 이렇게 처리해 주면 처리해주면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습문제 한번 풀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